저희는 하바나의 여러 명소들을 가보게 됩니다. 우와. 우와. 진짜 영화 같다. 그러니까. 근데 타볼만한데요? 와, 석구. 와. 이렇게 진짜 재밌게 했어요. 네. 그러니까. 이런 핑크 자동차 하바나 투 하는 네. 거 옛날 느낌이도 보고. 너무 예쁘다. 배경이 그 시대에 그대로 아주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오. 왜? 오. 귀엽다. 주애나가 다른 커플들 애정 표현하는 거 봤구나. 봤나 봐. 그래서 명아 씨가 뭐라고 그러니까? 왜 뽀뽀 안 했어? 어떤 건지 모르지만. 주애나. 뽀뽀는 언제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? Eu sempre beijei ela, mas tem hora que a câmera pega ali e a gente esquece que tá filmando. Mas sempre tá beijando. 아, 이제 좀 편해졌나 보다. 행복해 보인다. 야, 근데 저렇게 사는 것도 더 재밌을 것 같아. 계속 여행 다니면서. 아, 너무 좋죠. 진짜 재밌게 했어요. 어렸을 때 저런 삶을 꿈꾸면서 살 때가 많지. 월드카를 타고 달리다 보면 쿠바의 아름다운 건물들과 족보의 다양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. 건물도 있어요? 쿠바는 그 열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열대 기후 갖고 있고 열대 식물이라 야생 동물도 많고. 특이하다 이거. 쿠바 음악. 쿠바 음악을 신나죠. 너무 들어보고 싶어. 현지에서. 근데 어디 가지? 어디 온 거지? 네, 이곳은요 말레꾼이라는 해안도로예요. 아, 비치도 너무 예쁘다. 말레꾼은 스페인어로 방파제라는 뜻인데요. 방파제. 말 그대로 카리브의 거친 파도로부터 도심을 지키기 위해서 쌓아올린 방파제를 계속 증축하면서 약 8km의 기나긴 해안도로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. 진짜 옛날 진짜 80년대 그런 그러니까. 그런 거. 저런 데서 뮤비 같은 거 찍어도 멋있겠다. 진짜 매력이 있어요. 난 저기서 러닝해보고 싶다. 너무 덥지 않겠니? 40도래요. 40도? 더운 날씨에 이렇게 치칭 아바나 사람들 거기에 가서 뭐 쉬고 그리고 또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이 뭐 관광 이렇게 하는 곳이죠. 아, 그렇구나. 뭐 4-5시 되면은 이렇게 조금 더 쌀쌀해지고 덜 덥기 때문에 나와서 음악도 하기도 해요. 그럼 말레콘에서는 사람들이 뭐 살사도 좀 추고 아카도 이렇게 치고 쿠바의 흥이라 이런 자연어음은 느낄 수 있는 것이죠. 아, 누가 저기 연주해주면 저도 춤추고 있을 것 같아요. 100% 진짜. 아, 진짜로. 그럴 것 같네요. 특히 이 여신이랑 어울릴 것 같은데? 너무 시간하다. 시간하다. 컨셉이 잘 맞았네. 너 오히려 저기 차 렌트해 주시는 분 같은데? 2시간 $50. 아니, 이번에 우리 여행 갔었는데 네. 이런 티셔츠가 있었어요, 셔츠 같은 게. 이거 우리 진우 사다 주면 안 될까? 야, 계속 내 생각 했구나. 근데 비쌌어. 야, 너무 비싸더라고. 그래서 안 샀어. 그래 못 샀어. 아니 둘이 하나 사다 주려고 했었거든 진짜로. 근데 너무 비싸더라. 그래도 야, 우리가 신경 쓰기 시작했다.